자, 파이팅 갑시다. 우와, 야, 뒤집게 시작인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일라. 직스 스타킨, 예, 직스 스타트긴 하죠, 요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파동입니다. 시즌 6.5 초대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우. 이러면은 그냥 뒷열에,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살아남은 사람이 두 명당 골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이게 무난하죠? 공격 속도 올려주는 게. 오케이, 자 일단은 핵스테크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사핵스테크를 박동시켜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핵스테크가 이제 시작할 때 실드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속이 되고 그 때리는 동안 그 마법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속 딜러가 계속해서 딜을 할 수 있는 느낌이라 확실히 괜찮죠? 이렇게 가면은, 아 잠깐만, 뒷열에도 써야 되는데, 아 잠깐만, 백풋 깜빡이다. 그랬더니 할만해. 이게 뒤집개가 나와가지고 그 엑스코어가 빠르게 돼가지고 강하긴 하거든? 이렇게 유지력이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내가 봤을 때 제일 사기긴 해. 나이스. 이번 판 무조건 무조건 우승 간다. 자, 그리고 자르반의 공급기는 깃발을 꽂아가지고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시즌3 암별이고요. 루시아는 이제 E를 써가지고 빠르게 때리는 거죠. 거의 설명 중인데. 웬만해서는 근데 진짜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내가 봐도. 봐봐, 끌리더라도 보호막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보호막이 벗겨지면은 다시 보호막이 충전이 되잖아. 봐봐, 다시 또 충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사기인데? 아하, 오히려 좋아. 갱프리성 노려줍시다. 자, 요거는 레벨업을 근데 땡길 필요는 없긴 해. 어차피 세가지고. 하지만 갱프를 올려서 좀 골드를 벌 확률을 올려주도록 하죠. 이게 원래, 잠깐만, 이거 뭐야, 사이버네틱 어핑크? 너희 유닛은 아이템을 장착할 때마다 그 마나 리젠이랑 체력을 얻네. 하지만 핵스테크는 개쉽사기라 질 수가 없거든요. 나이스 공격 속도. 그러니까 갱플이 지금 리얼 국밥이긴 해. 왜냐면은 증강체랑 이게 야,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번 판 나왔는데 무슨가? 오케이, 야무지게 5연승 좋습니다. 어 뭐야, 루시안이 궁극기가 마딜이잖아. 쌍발총으로 여러 번 튕긴다고 하면은 총검이 근데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진 않을 거예요. 만화통이 적으니까 약간 블루나 그런 쪽을 좀 노려주죠, 루시안은. 여기도 이겼거든? 준비태세, 잠깐만. 도전자 준비태세 트링공에 적용이 되나? 아 이게 트링공이 평타 판정이라 준비태세가 터지네. 하지만 핵스테커는 십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딱히 여의치 않는다. 뭐였더라? 준비태세가 뭐였더라? 자, 여기서 한번 레벨업 땡겨주고. 이거는 연미복은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브랜드가 뭐 보너스를 얻는다고 하는데 딱히 필요하지 않고. 사교계를 받고 싶은데 사교계가 지금 맨 앞자리라 증강체를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 사교계는 버릴 듯? 아 근데 이게 좋은 기능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게 엑스테크가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시비르가 엄청 사기거든요. 근데 시비르가 이게 궁극기로 공격 속도랑 그 바운스 이제 튕기는 부메랑을 발사를 해요. 근데 이제 생존력이 원딜이니까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핵스테크 보호막으로 채울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강할 수밖에 없다. 나이스. 아 이거 판도라도 괜찮긴. 근데 이거 잠깐, 판도라가 괜찮긴 한데 헥스노바 이게 핵스테크랑 아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거든. 일단 이거는 파랑스라고 너의 유닛이 전투 시작할 때 뒷열은 이제 방어력과 마저를 얻는 거고, 이거는 처음 핵스테크 유닛이 아무튼 좋아. 아무튼 좋대. 아 이게 해석이 좀 어렵네요. 뭐라 아무튼 좋다는 것 같아. 오케이, 이것도 무조건 이기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세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본섭에 나온 건 아니니까 밸런스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쌤. 그러니까 질 수가 없어. 약간 자신이 안 들어. 질 자신이 안 들긴 해. 치감을 일단 하나 가져갈까? 치감이 근데 괜찮은 게
어쨌든 오래 싸우는 조합이니까 치감은 괜찮거든? 근데 문제는 치감을 줄 수 있는 챔피언이 헥스테크 중에 없는데? 치감을 좋은데 치감 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음. 이거 맞냐? 근데 좀 그게 맞네요. 그가 나이프의 날이 아미열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였잖아. 요즘에 그 6.5에는 약간 뒷열에다가 보너스 주는 증강체가 많은 거. 오케이. 아무튼 이거 헥스노바 덕분에 뭔가 강한 것 같아요. 해석은 편집자님 부탁합니다. 모르겠어요. 오야, 트린 2성 찍어 오긴 했다. 아 이러면 좋겠네. 도전자잖아 트린다미어가. 그런 이런 애들한테 스트라이커 넣으면 공격력이 오르니까 개꿀이긴 하네. 그래도 잘하면 이게. 아 근데 내가 좀 아이템을 많이 못 썼어. 아이템을 쓰면 이길만한데 아이템을 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신에 여긴 리롤 쳐서 10골드인데 50골드기 때문에 지더라도 딱히 문제는 없다. 일단은 11을 궁극기가 평타 그냥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라서 그게 안 되거든? 수훈이 좋아 보이는데 11을? 피발.. 아 맞아! 11을 피발하기 줘야 됨! 나 기억났어. 피발하기 개사기더라. 아 나 모렐로 왜 줄 챔피언이 없냐? 나 만들어 놓을까? 다들 근데 트린을 좀 많이 쓰긴 하네요. 트린이 궁극기가 평타 판정, 아까 그 말했다시피 평타 판정이라 인피라위 넣으면 좀 강하긴 하거든? 11을도 잘 잡긴 해. 근데 피바라기 11은 좀 잡기 어려워. 아, 나 목이 갔는데. 오케이 11을 페어줬고요. 한번 레벨업을 땡겨가지고 1회를 넣어서 그걸 봤죠. 4스트라이커 이러면은 보너스 공격력을 많이 받으니까 11을 캐리로 가면 돼요. 자 여기도 11이거든. 근데 암살 11은 좀 아니지 않냐? 아닌가? 잠깐만. 어? 어? 뭐냐? 아니 저거 웹쌤? 뭔가 말이 안 되는데? 탐켄치를 써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 바인을 쓸 수가 없는 게 바인 어차피 나중에 그거 쓰거든? 징크스로 바꾸려면 바인은 쓸 수 없고 애매하다. 뭔가 조합이 애매해졌다 갑자기. 할만하죠? 근데 공격 속도가 좀 느린 게 단점인 것 같아. 구인수 같은 거 11한테 주면 좋을 듯. 이렇게 튕겨가지고 아무튼 잡으면 됩니다. 잡다 보면은 이제 물딜이랑 마딜까지 챙길 수 있잖아요 헥스테크로. 그래가지고 물마딜 밸런스가 달달하다. 연원이나 먹자. 자 조금만 리롤을 쳐볼게요. 여기에다가 헥스테크 써볼까? 왜냐면은 헥스테크 터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 제리한테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아 여기는 범죄 조직. 잠깐만 제리가 딜 들어가는 게 이게 헥스코어로 들어가는 건가? 근데 제리 잠깐만 딜 나오는 거 맞지? 아니 제리 팔까?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전에 먹었던 치명타 터지면은 그거 마딜 주는 거고 이거는 너의 유닛이 그 40% 반각이네. 이게 좋다. 이게 치감에다가 40% 반값이니까 이거를 먹죠. 그니까 약점에 약간 2단계 증강체가 나온 거고 징크스 이렇게 넣으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랩업을 해야지. 이게 알리스타가 헥스테크인데 문제는 그 거신이거든요. 그래갖고 9렙을 갈 수 있으면 9렙을 가서 8 헥스테크를 좀 노려보죠. 여기도 대충 헥스테크거든. 근데 징크스가 아마 캐리가 가능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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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어? 이를리아 세다? 야 잠깐만 이를리아 겁나 센데? 오 스윈 나왔어요. 랩업만 하면은 가능해요. 자 일단은 얼심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아까 그런 거 이기려면 얼심이 필요하거든. 얼심 하나 가져가고 인피랑 뭐 가져가야 되냐? 애매한데? 일단 레벨업을 해! 일단 8X코어는 무조건 맞출게요. 맞출게요. 학 헥스테크는 무조건 맞출게요. 와 야, 삼성 브랜드 뭐야. 야 저거 브랜드 딜 들어가는 거 맞냐?
아무리 봐도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면은 딜이 잘 들어가네요. 딜이 나쁘지가 않네. 근데 문제는 시비르가 다 정리 가능하거든 이거? 어림없는 아니네. 소리. 8 헥스테크는 다르다. 새로운 시너지로 가보겠습니다. 8 시너지면은 이제 700의 실드랑 실드 켜져있을때 140의 마법 데미지를 줄수 있죠. 와 잠깐만 여기 무서운데? 내가 말했던 인피라의 트린다미어가 여기 나와있는데? 야 트린 너무 개복치 아니야? 아니 저건 야 저건 좀 아니 뭐가 이렇게 뭐 한방에 죽어버리냐? 오케이 여거는 얼심으로 막으면 되죠 알리스타. 그니까 헥스테크가 그 방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니까 어느정도 방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알리스타가 앞에서 거신으로 탱킹해주고 WQ로 CC 넣어주면 좋거든. 약간 그 사이에 시비르랑 약간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면 되죠. 그거 보면은 시비르가 원래 물딜인데 마딜이 어느정도 꽤 나와. 이게 헥스테크 덕분에. 나이스. 구인수 하나 낭낭하게 챙겨주죠. 오케이 이제 이성만 나오면 되거든. 근데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비르가 안 나오는 게 내가 봤을 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 일단은 징크스. 징크스가 잠깐만 딜량이 근데 시비르가 더 안정적이긴 해. 이게 맞나? 모렐로 루시안이 맞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게 베베님일 수도 있어. 저게 베베님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면 안 되거든. 어 세다 시비르. 엄마. 오케이 그렇죠. 상대가 안 되죠. 야 시비르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죽어야지 나올 땐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나 다들 시비르 갖고 있거든. 안녕. 나 아니거든요. 바로 나오죠. 입이 방정인가? 오케이 애쉬 뛰었고 동글님과 베베님을 제치고 1등을 한다? 이게 난가? 이게 그 빡게임의 고라파동인가 라고 하면 안되죠. 솔직히 아직은 밸런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운빨로 이기고 있긴 해. 이건 뭐 알리스타 주는 게 맞고 다른 분들 삼성 찍는 거 있으면은 그거나 좀 견제를 하죠. 이게 좀 무섭긴 하다 제이스. 와 이거 제이스 뛰어야겠네. 제이스 하나 둘 셋. 오케이 일단은 젤이 뛰었죠. 근데 젤이는 솔직히 안 뛰어도 상관없긴 해. 왜냐면 젤이 솔직히 저거 딜 하나도 안 나옴. 이게 보잖아? 딜이 젤이가 딜이 없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세? 뭐야 근데 큰일 난 게 저 여기서 대기 더 업그레이드를 못 하거든요. 나 여기서 대기 끝인데. 이게 도전자도 없잖아 내 덱에. 도전자도 못 넣어. 아 잠깐만 일단은 이렐리아라도 띄우면 다행이거든. Nope. 아 까비 알리스타가 이거 시비르한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긴. 잠깐만 그래도 피바라기랑 안정성 있긴 하거든. 아 근데 피바라기를 안 넣었어도 됐겠다. 왜냐면 헥스테크가 실드 주니까 피바라기 안 줘도 이겼을 듯. 자 이거 이약 물고 서풍만. 어 죽었다. 아니 겁나 세다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서풍만 어떻게 해서든 잘 먹여봅시다. 여기가 이제 6스트라이커 해가지고 공격력 110 오른 거거든요. 이릴리아만 알리스타로 막으면 할만한 것 같아. 아 핑! 잠깐만 핑! 잠깐만 예반데? 아 잠깐 이게 오히려 좋아. 근데 알리스타가 왼쪽으로 궁극기 쓸 수 있거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이스 오히려 좋아. 그렇죠 이게 애초에 무지개 시너지라 약하면 말이 안 되긴 해. 자 6.5 8 엑스코어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따봉!